주변에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성격이 강해서 남의 비난을 종종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고함치면서도 속으론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안다.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항상 허상 속에 살고 있다. 남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자기 생각을 잘 돌이키지 못한다.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나 진실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경계하.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면 비굴하기 쉽고 당당하라고 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잘 살펴보면 교만과 비굴이 한 쌍을 이루고 겸손한 것과 당당한 것이 한 쌍을 이룬다. 남보다 돈도 많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비굴해진다. 상대를 존중하고 본인의 삶이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진다. 산에 올라갈 때 군복 입고 총 가지고 올라가면 훈련이라 힘들지만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올라가면 즐겁다. 다리 아프게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일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중노동이 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놀이가 된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일한다고 힘이 들고 무대 아래에서 추는 사람은 논다고 신이 난다. 춤추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환호한다. 똑같이 춤을 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차이는 한쪽은 돈을 받고 다른 한쪽은 돈을 준다는 것밖에 없다. 돈을 받는 사람은 춤의 목적이 돈이다. 돈 때문에 춤을 추니까 힘이 든다.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목적이 춤이다. 춤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노는 것처럼 해야 한다. 밥할 때는 요리하며 놀고 회사에 출근해서는 서류만 주고 회의하면서 노는 것이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죽도록 일만 하다 가지 말고 실컷 놀다 가면 어떨까?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로 기억하거나 이미 지난 일인 듯 붙잡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래된 비디오를 계속 틀어서 보는 것과 같다. 지금 주어진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없다. 문제가 있다면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멈추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만이 현재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인간은 원래 매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 말로는 친구고 부모라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며 친구를 욕한다. 하지만 돈을 안 갚은 친구도 잘못이지만 돈 좀 잃었다고 친구를 욕하는 나도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 선을 보고 결혼을 할 때 나는 못나도 상대는 인물 좋고 재산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주의의 극치지만 말로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의 모습을 바로 봐야 상대도 바로 볼 수 있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남의 이기심을 인정할 수 있다. 인생명언.